강등이라는 한 자리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쟁팀은 부담감을 이겨냈습니다. 2021 K3리그 29라운드 네, 어제 경기 양주가 목포를 잡아내면서 지금 강릉과의 이 승점차단 오세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심지훈 골키퍼, 강지용, 김민혁, 양어, 김규환, 박한수, 박종민, 박재민, 정선호, 이관표, 이동현 거뒀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 이상을 좀 걷어가야 하는 강릉이 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강릉시 분명히 대전 입장에서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분명 있습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이동현! 오른발 슈팅! 자, 끊어냄과 동시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던 이동현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이동현 선수는 분명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슈팅을 한 차례 시도를 해봤고요. 네. 터치 한 번으로 김민혁을 벗겨냈고 슈팅까지 이어져 박민수 한 명 제쳐냈습니다. 박민수 그대로 한 번에 잡아내는 이명근 골키퍼. 네, 지금처럼 박민수가 전진했을 때 강릉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한 번 제쳐내고 강력한 왼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던 박민수 선수였습니다. 네, 중앙에서 조금 선수가 두 차례 정도 직전 장면부터 해서 좀 자, 먼 거리에서! 오! 자, 지금은 심광호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심광호도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공격수가 되고 있고요. 공격을 가볍게 따돌리고 정교한 슈팅을 가져갔던 심광호 선수였습니다. 네, 사실은 쉽지 않았던 슈팅이긴 했거든요. 수비수가 앞에서 또 각도를 차단하고 자, 계속해서 긁어내면서 뒤쪽 내줍니다. 아, 이게 연결이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해서 골대! 골대를 때립니다. 지금 고유성 선수가 뒷발로 내줬고 자, 이동현의 낮은 크로스. 이관표 슈팅이었는데 네. 아, 이거 근데 사실은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갈 뻔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을 신지훈 골키퍼가 반응을 먼저 했었거든요. 네. 이야기를 나눴던 요성입니다. 자,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해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훈 선수였습니다. 네, 아마도 강지용 선수가 양기훈 선수의 침투할 때 대전의 수비수들에 대한 습관 혹은 위치에 대해서 요성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좋은 위치로 크로스를 전달을 했었던 요성이었고 전반전부터 나왔었고요.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박사 쪽! 선제 득점 강릉 시민 축구다. 강지용 선수가 중요한 순간 헤더 득점을 기록하면서 강릉의 순위를 한 차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강지용 선수가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했던 타이밍. 이번에는 유호성과 강지용 선수가 호흡을 한 차례 맞춰봤고요. 네. 골대에 맞으면서 이명근 골키퍼도 이번에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 상황에서 양기훈 선수의 예열 하지만 강지용 선수가 붙어있는 강릉인데요. 자, 반대편으로 잡았어요. 잡았어요.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최규현 주심이 명확하게 페널티킥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선언을 했고요. 네. 터치가 물론 직접적으로 손에 대한 터치는 아니었고 이명근 골키퍼도 손을 좀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을 했는데 양기훈 갑니다. 슛!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양기훈. 자, 정말 양기훈 선수 오늘 득점 빼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후반전 15분까지의 흐름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득점까지 완성하면서 오늘 경기 본인이 주인공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보여주면서 정말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내줬던 양기훈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면서 득점을 기록 자체만으로도 존재감만으로도 정민호의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연결됐습니다. 한번 접어두고 슈팅 네. 옆구멍을 때립니다. 전성수가 땅을 칠 만한 아쉬운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후방에서 한 번으로 연결이 된 공이 깔끔한 터치가 이어졌거든요. 자신감이 충분히 있네요. 터치도 완벽했고 슈팅도 쪽으로 전달합니다. 하용주
그리고 붙여줘요. 멀리 갑니다. 잡아놨습니다.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자, 끝까지 넘어지면서까지 수비를 했던 김민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관표도 선방도 보여줬고 그러면서 92분을 소화를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 김철호 골키퍼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본인의 좀 실수에도 신지훈 선수가 좀 웃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밝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점프를 하면서 김철호와 교체 투입돼서 나가는 선수치고는 정말 역설적인 이런 기쁨을 한 차례 보여줬던 신지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높게 띄워 보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 자, 지금입니다. 나왔어요. 자, 정민우가 15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 정말 쉽지 않은 또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네. 곽철호 선수 투입돼서 5초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민우 선수가 본인도 이번 라운드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득점 랭킹 1위로 올라섭니다. 네, 떨궈주는 패스가 나왔을 때 정민우만 침투를 가져가고 있었고 역시 정민우다운 마무리. 지금 5경기째 득점이 없었던 정민우였거든요. 네. 자, 과연 직전 장면에 신지훈이 좋아하면서 교체 투입이